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통상적인 옵션 만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핵심이 되고 우리가 투자 포인트의 초점은 52주 신고가입니다. 전일 미증시의 흐름과 보였던 물가 지표 이걸 감안하면 적어도 오늘 우리 시장이 나쁘다고 초점을 맞추기는 힘들 겁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현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물이 중요하고요. 선물보다도 옵션 시장, 콜옵션입니다. 콜옵션 행사 가격 기준으로 현재 소폭 외가격에 있는 것들이 내가격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힘을 더욱 받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는 갭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두 번째로 코스피가 52주 신고가가 나오는지 거기에 초점을 조금 맞춰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